전단지점 있잖아. 사람들은 좀 나눠줘. 좀 나눠줘봐. 사람들이 오다가 저 돌아가버리네. 오지도 않네 이제. 결국 춤을 추며 사람들 시선 끌기에 나섰다. 뭐 하는 거야? 광고지. 그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근데 거기서 왜? 난 창피해서 못해. 나도 창피한데 지금 참고 하는 거야. 창피하게 뭐 시장에 이렇게 가갖고 춤추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나는 하고 싶어 하나? 그러면 이 약 만들어놨으니까 알리려고 하는 거지? 서울에서 내려보낼 적에 다른 일 하지 말고 장모님 장인을 잘 모시고 그러라고 내려보냈지. 언제까지 내가 자기한테 손 벌리고 엄마 아버지 손 벌리고 그렇게 살아? 잘 되는 게 없잖아. 내가 더 힘들어. 네 하는 거 보면. 다음 날. 야! 어디서 뭐 하노?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찾아왔다. 날 있었나? 옆 동네에 사는 첫째 언니 영자 씨다. 12살 터울의 언니인데 간간이 집에 찾아와 채윤 씨를 살뜰하게 챙겨준다. 이거 무엇에 쓰려고 이랬는데? 이거? 어. 쪽파가서 주려고 이제 지금 보송보송하지. 이제 다리 잘했지. 이게 닭똥이라 이게? 예예. 예. 나도 좀 해야 됐다. 그래. 네? 응 알았어. 근데 양 지금 이제 당장 줄 양이 얼마 없어.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채윤 씨가 기특한 언니다. 닭이 한 50마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 아는 사람 양계장 하는 사람 있는데 어. 한 50마리 정도만 부탁해가지고 구해줄까? 그럼 난 좋지. 요즘 어. 날씨가 좋은데도 구해주면 어. 되겠나? 응. 가, 어. 그럼 알아보지 뭐. 알아본다고? 어. 아 됐다 다행이다. 아이씨 어떡하나 알아보지. 어떡하나 싶었거든. 채윤 씨가 내려와 부모와 함께 사니 언니의 걱정도 덜었다. 고마운 마음에 뭐든 챙겨주고 싶은데. 그래. 다행이다. 응. 뭐 잘하는 줄 알지만 내 대신 네 하는 걸 알고 잘 있어. 갔다 올게. 응. 언니 닭 꼭 부탁해. 알았어. 예예. 예. 언니를 보내자마자 채윤 씨는 오랜 시간 정성껏 끓인 쪽파 종구 상태를 살펴보는데 밤새 아궁이 불을 지킨 덕에 뭉근하게 잘 우러났다. 사실 쪽파 농사는 처음이라 많이 헤매기도 했지만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뿌듯하다. 아이고, 됐다 이제. 사랑하는 애들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 자 이거 보약, 쪽파 보약. 아버지, 보약. 풍채 좋던 양반이 점점 야위어간다. 세월을 붙잡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쪽파를 만들어 왔어. 쪽파 종구로 약 만들었어. 자, 이제 엄마 이제 5년 젊어진다. 내일 가서 한 그릇 더 마시면은 10년 젊어지면 언제 또 유치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엄마 농번기 타서 보내줄게. 마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고 계실까. 오래 곁에 머물러줬으면 좋겠는데. 현지 아빠. 농사일 돕느라 고생한 남편에게도 한 사발 건넨다. 응.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거 먹으니까 기분 좋지? 어, 맛있어. 그러면 이제 보약 먹었으니까 일하러 가자. 올해 채윤 씨는 쪽파 종구 진액을 제품으로 출시했다. 제품 홍보하러 가는 길. 나도 응. 가야 돼? 그럼. 네. 옆에서 같이 해줘야지. 아니야. 대부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하던데. 만나갖고 자꾸 알려야 돼. 남편은 자꾸 판을 벌이는 아내가 못마땅한 눈치.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겁없는 그녀라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쪽파를 애껴주는 느낌이구만. 네. 아, 쪽파 지금 뿌리로 했다고요? 네. 하는 기약 먹어도 좋은데. 예천이 쪽파 주산지인 만큼 쪽파가 익숙한 사람들. 쪽파에 관심은 있으나 종구집 자체가 낯선 모양이다.
시음에서 물건이 판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쪽파 뿌리 알죠? 그림이 그 당파인데. 당파 쪽파 똑같잖아요. 아. 홀로 고군분투 중인 채윤 씨. 이 와중에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요거 전단지 좀 있잖아. 사람들은 좀 나눠줘. 좀 나눠줘봐. 마지못해 남편도 뛰어들었다. 다치면 안 되니까 차 조심하면서.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잠깐만 오시봐요. 네. 사람들의 무관심에 점점 힘이 빠지는 채윤 씨. 사람들이 오다가 저 돌아가 버리네. 오지도 않네 이제. 시장에 나온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별 소득이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순 없는 법. 아샤 장 아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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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결국 춤을 추며 사람들 시선 끌기에 나섰다. 뭐 하는 거야? 광고지. 그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어서 오세요. 쪽파 정구진에게요. 나한테 나만리 생각하지 마. 그냥 나도 내가 할 거야. 자, 어서 오세요. 그러나 아내가 부끄러운 남편. 정구진에게요. 사람들이 쳐다보니 도망가고 싶다. 근데 가자. 왜? 나 창피해서 못해. 나도 창피한데 지금 참고 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이왕 온 것도 홍보하고 가자고. 가, 그만하고. 그만하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몰라서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야. 어? 집에 가자, 빨리 당장. 아, 기죽어, 이씨. 아, 기죽어, 이씨. 이거 당포. 네, 수채 성질하고는 좀. 결국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 그만 철수하는데.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부부. 차 안에서 내내 채윤 씨는 남편의 잔소리에 시달렸다. 창피하게 뭐 시장에 이렇게 가갖고 춤추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나는 하고 싶어 하나? 그러면? 이 약 만들어놨으니까 알리려고 하는 거지. 보기가 안 좋구만. 춤춰서 그걸 알리냐? 사람들이 안 쳐다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잖아. 많은 사람들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아내는 왜 일을 버리지 못해 안달일까? 내가 서울에서 내려보낼 적에 다른 일 하지 말고 장모님 자녀를 잘 모시고 그러라고 내려보냈지. 나도 그러고 있어. 근데 일은 다른 일은 왜 벌려놓냐고. 뭘 자꾸 못하라만 그러냐? 그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걸?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기반 잡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자기한테 손 벌리고 엄마 아버지 손 벌리고 그렇게 살아. 잘 되는 게 없잖아. 내가 더 힘들어. 네 하는 거 보면. 남편이 서울로 떠난 며칠 뒤 아침부터 채윤 씨가 분주하다. 오늘 닭 온 날이에요. 닭 키우고 엄청 반대하니까 신랑 없을 때 닭이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제 닭장이 이제 닭 이제 쪽집이랑 못 들어가지. 매도 못 들어가고. 아이고, 요걸로 갖고. 부지런히 닭장 보수를 하는 동안 익숙한 트럭이 집으로 들어온다. 뭐지? 뭔 차지? 어? 웬일이야, 저 씨. 신랑한테 지금 어떡하냐? 왜 왔어? 내가 보줄 때 왔어. 이제 곧 닭이 올 텐데 남편이 보면 큰일이다. 저 빨리 뛰어. 빨리 실어 가. 두 개만. 빨리 실어 가라고. 그 뭘 만져. 빨리 실어 가면 되지. 그냥 실어. 닭이 오기 전에 남편이 가야 할 텐데 점점 초조해지는 채윤 씨. 이거? 빨리 실어. 나도 내가 다 할게. 무거운. 빨리 실어. 몇 개 실어? 두 개만 실으면 돼. 두 개? 아휴. 급한 마음에 무거운 짐까지 냉큼 나른다. 나도 봅니다. 아유, 잠깐 쉬는 거. 아이고, 참. 빨리 쉬라고. 가야 되잖아. 됐네.
그런데 이때 달걀 실은 트럭이 왔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 남편이 보고야 말았다. 아씨. 아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 아가들. 어 이쁘게 가져오셨네요. 뭐야? 어? 닭. 며칠 전 언니에게 부탁한 닭이 하필이면 이때 딱 맞춰 오다니. 몇 마리나 돼 이거? 50마리. 왜 그렇게 많이 키우려고 그래? 양계장 할 거야? 내가 계속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계란하고 닭똥이 필요하니까. 닭 키우고 쪽파. 나 어른수 바빠라서 쪽파만 키울 거야. 좀 더 줘. 내려줘 빨리. 닭을 더 늘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는 그새 또 일을 벌였다. 아, 좀 빨리 좀 해줘라. 아이, 참. 아가 내리자 내리자. 아내는 관리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닭 욕심을 부릴까. 닭을 실은 트럭을 보내야 하니 일단 도와주긴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만약 오늘 오지 않았다면 아내 혼자 이 많은 닭을 어떻게 날랐을까. 고맙습니다. 네네. 결국 범수 씨가 두 팔 걷었다. 마누라가 일을 저질러갖고 내가 해줘야지. 또 이거 해주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급한 일을 끝내고 잠깐 시간 내서 처가에 들린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이거 마무리 짓고 올라가야지. 자꾸만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난처하지만 그래도 말끔하게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 이 와중에도 눈치 없는 아내는 새로 들어온 닭이 그저 어여쁜 모양이다. 이 닭들을 무사히 건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데. 왔네. 30마리도 다 죽이고 또 사다 놨어. 거기 그걸로 막으면 안 돼. 망 갔다가 내가 해줄게. 이거? 그 나도 그거 뚫고 들어가고. 아 그래? 서울 안 가도 돼? 가야 돼. 왜 안 가? 그러면 그냥 이걸로 막으면 되지 뭘 한다고. 그거 또 나와? 그 위에로 또 나와? 그래. 내가 막아줄게. 빨리 가. 알았어. 아이고. 결국 아내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엄마! 아버지 우리 닭 50마리 생겨서 양계장이 생겼다 엄마. 근데 엄마 아버지 어디 갔어? 뭐 밭에 갔고 엄마. 아 또 밭에 갔구나. 알아서 내가 밭에 찾아볼게 아버지. 평생 이 일을 했던 양반이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저 기쁩니다. 아 참 아버지 비 온다 그러는데 아버지 빨리 와. 이거 풀내가 다 뽑을 수 있다고. 밭에 난 잡초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일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와갖고 일하려고 그래. 이거는 뽑을 뭐 안 뽑히 그래. 그 내가 뽑을 거니까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거 뽑을라 이제 뽑아보래. 비 온대. 비 온다 그럼. 응. 그러니까 집에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아자 일어나봐. 자 일어나봐. 네. 자 요렇게 잡고. 됐어. 자. 어? 아버지. 저기 말벌 있는 거 알아? 여전히 위험천만한 말벌집. 지금 말벌 때문에 빨리 가야 돼.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아버지 혼자 있다가 말벌에 쏘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잠시 후. 집에 온 채윤 씨와 아버지. 앉아. 아이고. 좀 쉬어요, 그 앉아서. 내가 안 봤으면은 아버지는 큰일 날 뻔했어. 말벌고 왕왕 그런데 그 뭐 말벌한테 쏘면 어떡해. 그럼 아버지 그거 죽어. 아버지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는 시간만 나면 눈만 뜨면 자꾸 밭에 풀 뽑고 가고. 아이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벌집을 빨리 제거해야 할 텐데. 며칠 전 말벌집을 건들지 않기로 남편과 단단히 약속했지만 계속 걱정하고 속 끓일 바엔 아예 말벌집을 없애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싶다.
이렇게 해야 얼굴을 벌들이 못 달려들어. 벌 함 잡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이렇게 괜찮다니까 뭘 그래. 뭘 괜찮아. 꼭 내가 뭐 하려고 맨날 아니, 아무도 못하게 하고 뭐 되는 게 없어. 맨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뭐 빨리 가 그럼. 왜 날 그렇게 무시하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무시한다. 어? 자기네 그러면 왜 내가 맨날 뭐 하려고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학도 못하고 뭐도 뭐 다 못하게 하냐. 그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서울가 있을 적에도 여기 생각하면 보여. 네 하는 일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말아 말아. 뭐 신랑 말도 안 듣냐? 차라리 오지 마. 그래라면 오지 마. 나 혼자 하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한테 할 때 오지 마. 그거 부르지도 마. 내가 불러. 나 자기 내려왔지. 이제 부르지도 마. 나 안 올 거야. 마음대로 해. 물가에 내놓은 아이도 아닌데 왜 저리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지. 난 나대로 살 테니까. 근데 모자는 왜 뺐냐고. 너 너대로 살아. 이제 난 요구만 갖고 갈게. 모자는 왜 뺐냐고. 모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호장구를 압수해가는 남편. 간다. 화내는 남편이 낯선 아내. 망연자실 힘이 빠진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채훈 씨 때문에 범수 씨의 속이 끓는다. 위험한 일을 자꾸 저질러요 여기서. 안 보면 걱정할 일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날 늦은 오후. 서러운 마음을 털어낼 수 없는 아내. 아, 왔나? 박 보냈는데 왔어? 박 왜 대답이 없어? 어? 닭이 왔는가 싶어 찾아온 언니. 심상치 않은 채훈 씨를 보고 뭔 일인가 싶다. 쪽밥밭에 말벌집이 있어. 근데 아버지 자꾸 풀 뽑는다고 그 가시니까 혹시나 아버지 그 말벌이 위험할까 봐 그거 좀 없 이제 따가서 없애려고 그 이왕 따면은 그 아버지 약해지고 싶고 그거 따로 가자니까 욕심 많다고. 어, 나마다 싸우니까 신경질 나. 오늘도 싸우고 갔어. 김서방 같은 사람도 없어. 고맙게 생각해. 아 그건 알아. 근데 누가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며 생활비 대주며. 신랑이 그거 안 해줘? 신랑이 그거 해주기는 엄마 아빠 모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른 집에 남자 같으면 같이 살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고마운 줄 알아. 내 편이라는 남편이 왜 이리 아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뭔가 잘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과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작업을 끝내고 예천으로 내려온 범수 씨. 아내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 마누라 뺏는 거 따로 올라갈 걸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좀 안잖아. 꼼꼼하게 소매를 막고 비장한 얼굴로 어디론가 향하는데. 부부싸움의 원흉, 말벌집이다. 벌집을 구멍을 막고 잡아야 되는데 막아줄게. 들어가라. 처가에 오기 전에 벌집 제거법을 수소문했던 범수 씨. 신속하게 벌집을 딴 뒤 말벌이 나오지 않게 이중으로 봉쇄한다. 매번 일 저지르는 사고뭉치 아내 덕에 별일 다 해본다. 왜 왔어? 아, 싸우고 가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왔어. 뭐 나한테 기분 좋은 줄 알아? 너 앉아갖고 살살 얘기해서. 뭔데? 얘기를 하라고. 마음과 달리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아내.
진지한 남편 표정이 낯설어서 덜컥 겁이 나는데. 내가 처형한테 전화 받았어. 뭔 전화? 어? 장인어른하고 어르신하고 그 팝밭에서 일하시는데 위험하시더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싸우지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뭘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는 그때마다 이건 하지 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맨날 반대만 하니까 내가 자기한테 얘기 안 했지. 잠깐만. 내가 저기 갖고 올 게 있어. 보여줄 게 있어. 네? 알았어. 좀 전에 딴 말벌집을 채훈 씨 선물로 들고 온 범수 씨. 벌집이요? 잡았어? 비켜. 이거 날아와 날아와. 자기 딴 거야? 내가 딴 거야. 어떻게 다 위험한데? 남이 남자니까 하지. 고마워. 잘 탔다. 이거 노봉지 만들어 이거 팔까? 뭔 소리야? 이걸 왜 팔아? 장모님 해드릴 거야 이거. 아우 나 농담한 거야 농담. 그걸 갖고 발끈하냐 남자가? 당신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아내가 웃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범수 씨. 언제나 아찔해도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당신이다.